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잘못된 역사 중 그 대표적으로 고려의 강동 6주가 그간 알려진 대로 평안북도 지역이 아닌 바로 만주 요령성 지역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동북 구성이 그간 알려진 대로 함경남도 지역이 아닌 북간도에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또한 그보다 이전 시대인 삼국시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삼국시대를 기록한 우리 정사 역사서를 꼽자면 단연 삼국사기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삼국사기의 구성을 보면 삼국의 역사를 기록한 본기는 총 28권인데 이 중 12권이 신라 본기이고 10권이 고구려 본기이며 백제 본기는 단 6권에 불과합니다. 이는 즉 백제 역사가 가장 분량이 적게 기록된 것입니다. 이는 물론 현실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신라는 서기 935년까지 존속했던 나라였지만 백제는 서기 660년에 멸망을 했고 고구려 또한 서기 668년에 멸망했기 때문에, 이는 삼국사기가 편찬된 고려시대를 기준으로 보면 신라의 자료가 가장 풍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하지만 아쉬운 점이 남는 것도 어쩔 수 없습니다. 때문에 백제의 역사 중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시대의 기록과 백제에 숨겨진 백제 24대 국왕인 동성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백제와 북위의 전쟁 부분입니다. 기록에는 백제는 북위와 전쟁을 치렀다고 했습니다. 이는 삼국사기 백제 본기 동성왕 10년 조에는 일반적인 역사적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기록이 있습니다. 하여 그 기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나라가 병사를 보내 쳐들어왔으나 우리에게 패배했다 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나라는 북위를 말합니다. 이는 중국 역사에는 국호가 같은 나라들이 많아 구분을 위해 접두사를 붙이는데 북이란 나라 역시 실제 국호는 그냥 위 한 글자입니다. 이는 춘추전국시대 때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와 구분을 하기 위해 북방민족인 선비족 출신이므로 북이란 접두사를 붙여 북이라 부른 것입니다. 또한 조조의 위나라 역시도 조씨 위나라란 뜻으로 조위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서기 488년에 북위가 백제를 침공했는데 도리어 백제에 패배했다는 기록입니다. 이는 북제와 북위가 전쟁을 벌였던 사실이 있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하여 그 이유는 세계사 교과서에서나 전혀 실려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관심이 있는 일부 몇 사람을 제외하면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뭔가 미심쩍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대체 북위가 남조 국가와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의 호남과 충청도 지역에 웅크리고 있는 백제와 전쟁을 치러야 할 이유가 무엇이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전쟁을 준비 수행하는 데는 예나 지금이나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치르는 이유는 전쟁을 통해 소모한 비용보다 전쟁에서 승리해서 얻게 될 이득이 더 클 것이란 나름의 계산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 북위가 바다 건너 한반도 백제를 쳐서 얻을 만한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는 백제와 북위 전쟁 기록은 삼국사기뿐만 아니라 중국의 남제서에서도 기록이 돼 있고, 남제서에서는 달랑 한 줄만 기록된 삼국사기보다 훨씬 더 자세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자치통감 등에도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서의 기록을 통해 당시 상황을 알아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백제가 점거한 요서 진평 2구는 앞서 언급한 자치통감 136권 제기 세조 무왕제 상지하 영명 6년 12월 기록에는 백제와 북위 전쟁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위나라가 군사를 보내 백제를 공격했으나 백제에게 패배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추석으로 백제에 대해 이렇게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는 진수가 말하기를 사마는 무릇 78국이다 하여 백제는 그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이연수의 북사에 근거하면 그 선조는 백가이며 후에 차츰 광성해져서 나라를 세웠기 때문에 백제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진나라 때 이르러 고구려가 요동을 경락해 점유하니 백제 또한 요소와 진평 이군을 점거하여 소유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진나라는 앞서 언급한 조조 위나라를 멸망시키고 사마염이 세운 진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고구려가 요동을 경락해 점유를 했는데 백제도 그에 뒤지지 않고 요소군과 진평군을 점거했다는 기록입니다. 즉 대륙 백제에 대한 기록인 셈입니다. 물론 국사 교과서에도 백제의 전성기 때라는 근초고항과 금구수항 때 백제가 요소지방과 산동반도 일대에 진출했다는 말이 나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 차지했는지 또 차지했다면 얼마 동안 그 땅을 경영했는지 전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국사 교과서 속 내용만 보면 그냥 백제가 일시적으로 해당 지역에 쳐들어간 것 정도로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칫 통감은 백제가 진나라 때부터 요소군과 진평군을 점거하고 소유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귀가 쳐들어간 백제 또한 요소군과 진평군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던 대륙 백제는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여 백제 요소군의 위치는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백제가 진나라 때 요소 진평 이군을 점거해 소유했다고 한 자치통감의 기록을 봅니다. 이는 백제의 요소 진평 이군 점거 기록은 비단 자치통감에만 나온 것이 아니라 송서, 양서, 남사, 통전, 문헌, 통고 등 여러 사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 우리 국사학계는 대륙 백제 기록은 거의 반쯤 무시하다시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말하는 백제가 점령한 요소군과 진평군의 위치에 대해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국사 교과서의 지도를 보면 백제가 요소군을 점령한 것에 대해 그 위치를 오늘날 요령성 요하 서쪽 지역으로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과연 백제가 점령한 요소군이 정말로 그곳에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이는 실제 백제 요소군의 위치는 유성군과 북평군 사이라 했습니다. 이는 보통 우리가 요동과 요소를 구분하는 방법은 요령성의 요하를 기준으로 구분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사학계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학자들 또한 이 방식대로 요동 요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그런 주장이 맞는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당나라 때 두우라는 학자가 지은 통전에 적힌 백제 요소군에 대한 기록은 이렇습니다.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락해 소유를 하니 백제 또한 요서 진평 이군을 점거해 소유를 하니 오늘날 유성과 북평 사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즉 백제가 차지한 요소군의 위치는 당나라 유성군과 북평군 사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마달린이 지은 문헌통고 326권 사회고 3에 적힌 기록도 한번 살펴보면 진나라 때 고구려가 이미 요동을 경락해 소유를 하니 백제 또한 요소와 진평을 경락해 소유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진나라 이후부터 여러 나라를 병탄을 하여 만의 옛 땅을 점거하여 소유했다라 했습니다. 그 나라는 동서로 400리이고 남북으로 900리이며 남쪽으로 신라와 접하고 북쪽으로는 천여리 거리에 고구려가 있고 작은 바다의 남쪽에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중국 고금 지명 대사전에서 요동성이 있었다는 북평군의 위치를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북위에서 설치했고 수나라 초기에 폐지했으나
얼마 안가 다시 북평군이라 했습니다. 이는 당나라 초기에는 평주라 불렀다가 후에 북평군이라 했고 얼마 후 또 평주로 고칩니다. 이는 오늘날 직의 노령현 치소입니다. 하여 이 북평군의 위치는 결국 오늘날 하북성 진왕도시 노령현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유성군 위치는 어디일까 하는 것인데 이는 구당서 지리지 영주상도독부 기록을 보면 영주상도독부는 수나라 유성군으로 무덕원년에 영주총감부로 고치고 요주와 연주 이주를 거느리게 했고 유성일현을 거느리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옛날에 거느린 현은 하나였으며 호는 1031호이고 인구는 4732명이었습니다. 천보 연간에는 호가 997호였고 인구는 3789명이었으며 장안에서 동북쪽으로 3589리에 있고 낙양에서는 2910리에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당나라 유성군이란 곧 영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주에 속한 유성현이란 곳은 수나라 시절엔 요서군의 속현이었습니다. 즉 수나라와 요서군이 수나라 말기에 유성군으로 이름을 바뀌었고 그리고 당나라 초기에 영주로 이름이 바뀐 것입니다. 이는 수서 지리지 요서군 유성현 기록도 살펴보면 유성현은 북위에서 영주 화룡성에 설치를 하고 건덕군, 기양군, 창녀군, 요동군 등등 많은 현을 거느리게 했으며 이는 북제는 오직 건덕군과 기양군 2군과 영락현, 대방현, 대흥현 등 현만 남기고 그 나머지는 모두 없앴던 것입니다. 그리고 개황 원년에는 오직 건덕군 1군과 용성현 1현만 남겼고 그 나머지는 모두 폐지했고 얼마 후 또 군도 폐지했으며 현을 용산으로 고쳤습니다. 그리고 개황 18년에 유성으로 고칩니다. 그리고 대업 초에 요소군을 설치합니다. 또한 대방산, 동려산, 계명산은 송산에 있고 유수와 백량수가 있다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여태껏 수나라와 당나라 유성을 오늘날 요령성 조양시로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과연 그곳이 맞는지는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여 과연 유성은 정말로 요령성 조양시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구려 요동성은 하북성 진왕도시 부근에 있었던 것입니다. 네, 1부 마치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